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일본을 최단기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좀 탈출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을 탈출하는 게 이거는 거의 대지진이 날 걸로 거의 보입니다. 지금 오늘 2월 27일 17시 20분 55초에 일본 화산섬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81번째입니다. 이러면은 후지산에 81번이나 지금 충격을 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마그마 구덩이가 얼마나 지금 열을 받아 있으며 후지산에 지금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한게 벌써 엊그제인데 이게 최근에 대왕 오징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심해어의 어떠한 그런 대지진 전조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각한 상황인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 정말 교민 여러분과 유학생분들은 진짜 스탠바이 상태로 계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정말 지진 날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17시 20분 55초에 일본 화산섬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를 이후로 81번째 지진이고 진원의 깊이는 114.5km입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금 지진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볼케니 아일랜드 화산섬에서 오늘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은 UTC 시간이기 때문에 플러스 9를 하면 17시 20분 55초 되는 겁니다. 진원의 깊이 14.5km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이게 지금 화산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2010년도 9월에 지진 학자가 이 화산섬의 지진을 보면서 이 화산섬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 여기에 지진파를 꼭 연구해야 된다면서 그때도 4.8이었어요. 그거를 맞추고 그거를 저기 조사해서 혼슈에서 지진이 반드시 대지진이 날 것이다라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뭐 그런 대지진이 있었던 것도 어떤 참고를 했겠지만 어쨌든 볼케인 아일랜드에 이걸 맞췄단 말입니다. 맞춰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맞췄다는 게 뭐냐면은 대지진이 날 거를 6개월 전에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그냥 어떠한 뭐 예언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진파를 가지고서. 뭐 저도 그 지진파를 뭐 어저께도 봤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분이 그 지진파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와 이거 이 지진파 하나만 가지고서 이 파동만 가지고서 어떻게 그 6개월 뒤에 그 혼슈의 대지진을 맞췄을까 솔직히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맞췄어요. 중요한 건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볼케노 그 다음에 그 동일본 아일랜드 저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 얼마 뒤 전에 발생 전에도 이 볼케노 아니라 여기가 또 지진이 여기 났었으면 계속 났으니까 그분 말처럼 말 맞다나 이거 중요한 곳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진 나기 얼마 전에 여기에 또 지진이 있었으니까 왜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두 군데 그 볼케인 아일랜드와의 그 근방의 지진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이 마리아나 제도인데 여기가 4.0이잖아요. 2월 10 이게 UTC니까 2월 12일 날 나온 건데 4.0. 그러면은 이 마리아나 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기가 그 동일본 대지진 나기 전에 그 이게 마리아나에서 났었다고요. 근데 얼마 전에 마리아나 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 마리아나의 어떤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동일본 대지진 발생되기 전에 사모아라든지 솔로몬, 사모아 솔로몬은 말 그대로 바로 하루 이틀 전이에요. 제 기억하기에 솔로몬 사모아 통가 여기 요세 개는 진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통가 솔로몬 사모아 남태평양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볼케이노하고 마리아나 제도 이런 곳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벌써 지진이 계속 나고 있죠. 어제도 지진이 났고 지금 요즘에 계속 지진이 또 많이 나는데 일본에 그럼 보면은 뭐냐면 이거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아 이거는 좀 약간 좀 미신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어떤 꿈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한 번이면 넘기겠죠. 근데 그게 두 번, 세번 계속 나타난다면은 뭔가 그 귀신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뭔가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이렇게 계속 날 때는 똑같은 어떤 상황으로 이 지각이, 단층이, 멘틀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이 지구가 우리한테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나면서 지구라는 것은 그 큰 테두리 내에서 지구와 달과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진리예요. 그냥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큰 변화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칠레에서 8.8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구의 자전축이 뭐 8cm 움직인다. 변화. 이거는 동일본 대지진의 자전축. 이거는 아주 작은, 극히 어떤 진짜 미세한 부분이고, 지구의 큰 틀에서의 움직임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지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비슷한 사이클로 움직일 것이다. 지구도. 지구의 흐름은 사람이라는 것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살고, 노,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는 변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진리. 그쵸? 생명을 뭐 100세 시대, 120 시대를 뭐 만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로병사는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세포가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지구의 큰 테두리 내에서의 움직임은 마찬가지다. 대지진이 나는 거 역시 갑자기 일본에서 대지진이 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이클을 통해서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대지진이 날 것이다. 실제 다른 대지진들도 그렇다. 조사를 해보면. 따라서 동일본 대지진, 관동 대지진, 고베 대지진, 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뭐 칠레 대지진 많지 않습니까? 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대지진, 뭐 러시아의 캄차카 대지진, 알래스카 대지진 많죠. 그런 많은 대지진들 다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대지진 역시 사이클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모아, 솔로몬, 저기 통가, 피지, 볼케이노, 마리아나 똑같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란 얘기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전지는 두 번 발생했지 않습니까? 6.5하고 7.3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6.5하고 7.3의 그 전진이 그 발생을 했어요. 12월 21일하고 2월 13일. 이제 남은 것은 본진인데, 그 본진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10년 동안 일본에 대지진이 안 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또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왜? 기존의 10년에 그 이제까지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10년 동안의 그 사이클과 지진의 사이클과 작년부터 올해의 지진의 사이클은 180도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의 사이클은 동일본 대지진과 과거의 그 대지진들과의 굉장히 시밀러한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진이 날 거로 본다 이건 거죠. 근데 그 지진이 언제 하냐? 근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난다. 가장 가까운 시기로는 3불로 보는 거죠. 왜? 전진이 2월 13일 날, 12월 21일 날 이렇게 있었으니까 12월 21일과 그 언제죠? 2월 13일에 전진이 있었고, 이제 나머지 그런 본진은 한 달 정도로 2주 내로 올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3월에. 3월에 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실제 그 동일본 대지진을 보더라도 솔로몬, 사모아, 통가, 여기가 결국은 지진 나기 바로 불과 하루 이틀이 여기거든요. 마찬가지고요. 여기 마리아나 역시 마찬가지고, 볼케이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와 아프가니스탄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갑자기 나는 것도 이상하다는 얘기인 거죠. 아프가니스탄. 동일본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똑같은 사이클로 똑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대지진이 일본에. 따라서 일본에 그대로 계실 건지 아니면 일본을 탈출하실 건지는 교민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이 직접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항상 스탠바이 상태에 계셔야 됩니다.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